거래소에서 지갑으로 토큰을 보내는 방법. 본 지침에서는 MEXC 거래소에서 구매한 토큰을 스마트 올리트의 얼터머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토큰을 보내려면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리트 앱을 열고 얼터머 카드를 탭하세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여 복사할 수 있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MEXC 거래소에 로그인하세요. 메뉴에서 올리트 위드드로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얼터머 토큰 이름을 입력하세요. 복사한 주소와 보내고 싶은 얼터머 수량을 입력하세요. 전송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트랜잭션이 처리되면 지갑에 토큰을 받게 됩니다. 지갑에서 얼터머로 트랜잭션을 보내려면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2. 스왑을 사용하여 받습니다. 3.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지갑으로 보냅니다. MEXC에서 지갑으로 스마트를 보내는 과정은 얼터머에 대해 이 매뉴얼에 설명된 과정과 유사합니다.